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고 음식을 못 먹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식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구역질이 나고 고토가 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설사도 나고 그렇습니다.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고기를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부족하고 단백질 부족은 다른데 이거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양이 적습니다. 적은 양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은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곡식, 감자, 고구마 이런 데 들어있는 것, 다시 말하면 꼭꼭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칼로리가 부족하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 먹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단백질로 쓰여지지 않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쓰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보다도 포도당 확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사람은 근육이 빠져도 우선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려는 몸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양을 적게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단백질로 쓰여지지 않고 포도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음식의 양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적게 먹어봤습니다. 식욕이 없거나 어떡하거나 그러니까 근육이 자꾸 빠지거든요. 아하, 이게 그 단백질이 모자라거나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칼로리가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는 암 이외의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하루에 한 200명 중 됩니다. 그리고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이 140명 중 됩니다. 암이 있으면서 그런 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라는 중풍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병들은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기생성계란 우유를 먹으면 고혈압이 잘 생기고 중풍, 심장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도 다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고기생성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많이 죽는가 봤더니 암이 가장 많이 해요. 거의 200명. 이건 2010년대의 통계니까 지금은 한 200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중풍으로 많이 죽고요. 세 번째가 심장마비, 다섯 번째가 당뇨입니다. 중풍, 심장병, 당뇨병 이거는 암하고 저 이제 이 음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암도 음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이런 병들은 다 고기하고 관계돼서 그래서 암이 있어도 고기 생선계란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고기 생선계란 우유를 먹으면 암이 잘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겁니다.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기 생선계란 우유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단백 식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고단백이 아니고 과단백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고와 과는 다릅니다. 과는 지나치다 그 뜻이죠. 사람에게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근데 고기 생선계란 우유에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을 먹게 되면 몸이 이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적당하게 처리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굉장히 독한 물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기 썩은 냄새 맡아보셨나요? 어때요? 냄새가? 향긋합니까? 독하죠?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들 사과 썩은 아니면 뭐 풀 썩은 채소 썩은 냄새 맡아보셨나요? 어때요? 약간 시큼하죠? 고기 썩은 보다는 훨씬 덜 독합니다. 거기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 가스는 독극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대장을 자꾸 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장이 견디지를 못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계란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이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늘
먹어서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적응이 돼가지고 표가 안 날 그런 따름이죠. 자, 그럼 깨서도 필요 흡수됩니다. 돌아다닙니다. 머리에 갑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호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 생기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피부로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피부가 자꾸 가렵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하튼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서 분해돼서 여러 가지 몸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장에서 깨서가 많이 나서 자꾸 자극해서 대장암이 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이 몸에 많으면, 다시 말하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고기 생선계란 우유를 먹으면 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유방암이 잘 생기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암은 지금 잘 생기게 그렇게 됐죠. 여성 호르몬 유방암이 생기면은 있으면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으면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누그러뜨리는 또 약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런 남성 혹은 여성 호르몬이 그런 병을 일으키고 그거의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고 콜레스테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 들어있고 곡식 채소 과일은 안 들어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라는 비계 성분. 이 비계 성분이 많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뚱뚱한 사람들 병 잘 걸립니다. 그래서 비만하면은 뭐 유방암이 잘 생긴다, 무슨 암이 잘 생긴다, 자꾸 이 비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암들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비계인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비계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몸에 비계가 잘 안 생깁니다. 저처럼 유리 이제 좀 야위고 그렇죠. 야위면은 유리하고 몸에 기름이 많으면 좀 불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이 거기 안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은 근래에 좀 알려지는 성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식물에 들어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식물에 들어있는 몇 가지 비타민 곧 조금 이따 나오네요. 그래서 동물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암을 억제해주는 성분 항산화 성분이 거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생물 농축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생물 농축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 들어와서 쌓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드릴게요. 섬유질이 안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뭘 닦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성질이 있는데 섬유라고 하는 것은 걸레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건을 옷을 면 옷을 만드는 성분 섬유가 똑같습니다. 이건 닦아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속에 있으면서 몸 속에서 닦아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 독성 물질을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있으니까 독성 물질을 밖으로 못 내보내죠. 그러니까 해독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식물성 식품은 암 발생을 많이 억제해줍니다. 동물성 식품하고 얘기했는 것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단백질이 적당하게 들어있어서 암모니아 개수가 많이 안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럼 몸 만들겠네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적당한 양 만들어지는데 먹어서 과량으로 남성,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